예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부산카 박준호입니다. 오늘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찍었던 벤츠 E200 출고를 하게 돼서 인터뷰 영상 짤막하게 찍어볼까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한테 오전에 문의를 주셨었어요. 네. 첫 문의셨죠? 네. 네, 근데 오늘 바로 어디서 오셨는지요? 네,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. 아, 대구에서 오셨고. 네. 혹시 제 지인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까? 전혀 몰라요. 아, 전혀 모르셨고. 네. 영상에서 보던 메모리랑 실제로 본 메모리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? 차이 없습니다. 아, 진짜 그대로인가요? 네, 네. 만족하십니까? 네, 엄청 만족해요. 그러면은 영상에서 보는 제 모습과 실제로 보는 제 모습은 차이가 어떻게 나오나요? 근데 실물이 좀 잘생긴 것 같네요. 잠시만, 요거 확대 좀만 길게 좀 말씀해 주시죠. 어느... 실물이 좀 잘생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뭐 몸이 좀 좋다거나 얼굴 좀 작은 것 같고. 얼굴 좀 작죠? 네. 아, 맞죠? 그런 걸 좀 많이 부각을 좀 시켜주죠. 아이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주자가 없고 대본이 없는 방송입니다. 해서 많은 차량 중에 벤츠 E200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신지요? 일단 네. 벤츠 하면 네. 딱 클래스가 있죠. 아, 그쵸. 딱 떠오르는 그게 있기 아, 때문에. 여기 같이 오신 친구분은 네. C클래스 타는데 나는 C클래스를 안 탄다 이런 느낌이에요? 아, 그런 거 아니고. 아, 그런 거 아니죠. 사실 이분은 신차를 구매하셨거든요. 네, 그래서 실내 엠벤트 라이트랑 아마 동급 매물로 어떤 차량을 다른 차량을 보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. 어떤 차를 보고 계셨어요? 일단 G70이랑 BMW 네. 5시리즈랑 네. 요 모델 같이 보고 있었는데 딱 맞는 괜찮은 매물이 네, 생각이 네. 돼서 네. 네, 이렇게 여러분 뭐 주저 없고 솔직하게 합니다. 해서 사실은 매물이 좋은 거지 제가 뭐 좋다고 이분이 찾아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해서 맞지 않습니까? 네. 어, 네, 네. 좀 섭섭하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. 매물이 좋아서 찾아주신 거기 때문에 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기스 이런 것도 장점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. 네. 그리고 제가 절대 강요 안 한 게 있죠. 네. 네, 어떤 점을 제가 강요를 안 드렸었나요? 뭐 구매하라고 강요 같은 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네네네. 예, 제가 자유롭게 보게 네. 냅두셨고 예. 근데 왜 사셨습니까? 그냥 차가 너무 좋아서.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해가지고 이제 그만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나중에 좋은 추억거리 될 거예요. 아, 네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오늘 대구에 계신 분께 벤츠 E200 출고를 완료를 했습니다.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. 뭐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찍는다고 하니까 어떤 거 여쭤보실 거예요?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죠. 아, 모릅니다. 저도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고 주작과 대본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그대로 방송을 합니다.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내용을 그대로 보시고 저분께서는 대구에서 오셨고 차량 내용 그냥 똑같이 보시고 계약을 해주셨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믿고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실물이 제가 참 잘생겼다고 하십니다.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. 오, 생각보다 키 크시네요. 오, 생각보다 잘생기셨네. 오, 생각보다 얼굴 작으시네요. 요 정도입니다, 여러분. 뭐 그렇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